지금 세대가 들어왔습니다. 저번에 올라간 영상 있을 건데 올렸을걸요 아마. 그 영상하고 똑같이 들어왔습니다. 제 친구의 아는 사람의 사촌의 이웃집에. 제가 이거 말할 때마다 바뀔 거예요. 그러니까 제 친구가 뭐 설명을 해줬는데 몰라요. 그런 거 뭐 제가 외우고 뭐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친구가 저 생각해줘가지고 소개를 시켜준 거죠. 내 친구가 그런 거 하는 사람 있다. 그렇게 해가지고 그러면 그 고객님하고 얘기해가지고 사용 목적만 맞춰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분이 쓸 건지 안 그러면 그분이 또 다른 사람한테 나는 얼마에 맞췄다 그렇게 얘기한 건지 몰라요. 정확히는. 그런데 세대 더 주문이 들어왔어요. 똑같이 세대만 더 해줄 수 없냐고. 저야 해줄 수 있죠. 그 대신 그래픽카드 고장은 책임 못 진다 하고 이런 경우는 그래픽카드는 중고자 RX570 8기가짜리 옛날에 채굴 이제 갓 터졌을 때는 망했을 때는 1060 많이 나왔거든요. 그런데 요즘에 1060 씨가 말랐더라고요. 이제 그때 중고 1060 그냥 업자한테 사도 5-6만 원이면 샀는데 지금은 아예 씨가 말랐더라고요. 가격도 너무 비싸졌고 업자 판매용도 없고 이게 쿨러를 제가 안 시켰어요. 그때하고 똑같이 하는데 그래가지고 제가 여러 개 들고 있는 게 AK400 이거 뒷굴 건가? 이거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좀 더 비싼데 이거 빨리 맞춰줘야지. 고객님이 지금 조금 기다린 게 아니고 어떻게 된 거냐면 수요일날 주문을 했어요. 그런데 그러면 제가 수요일날 늦게 주문을 해가 목요일날 주문을 했죠. 인터넷에서 물품을 제가 쓰던 게 아니고 이렇게 맞춰달라 똑같은 걸로 했으니까 그분을 쓸지 다른 분이 쓸지는 모르는데 일단 목요일날 주문을 넣었습니다. 인터넷에. 그러면 지방이라 택배하면 목요일 일찍 넣었으니까 금요일날 와야 되죠. 그런데 금요일날 CPU를 발송을 안 했더라고요. 그래서 가지고 있다가 여기저기서 사다 보니까 오는 건 오고 안 오는 것은 안 오고 목요일 해가 금요일 날 안 왔고 그래서 토요일 날 배송해 주겠지. 개인 택배들 요즘에 토요일 날 다 배송해 주잖아요. 그런데 토요일 날 배송이 안 온 거예요. 어느 택배라고는 얘기하기 그런데 한 택배에서 개인이 하죠. 그래서 그분이 쉬어졌나 봐요. 쉰 게 잘못은 아니잖아요. 그래가지고 택배를 못 받았어요. 토요일 날. 안 그럼 택배 물량이 많아가지고 제 걸 빼놨던가. 그러니까 월요일 날 지금 월요일이거든요. 그래서 월요일로 조립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지금 쿨러 주문 안 했다고 또 쿨러 주문하죠. 월요일 날 지금 오후거든요. 늦었어요. 오전에 손님들이 있어가지고 지금 주문하면 월요일에 또 배송 안 되고 화요일날 배송 시작이죠. 그럼 수요일날 도착하겠죠. 수요일날 일찍 오면 되는데 저녁에 온다 그러면 조립하면 목요일날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 일주일이 넘죠. 그래서 그건 아닌 것 같아가지고 제가 CPU는 늦게 와가지고 지금 수요일날 주문한 거를 지금 월요일날 조립을 하고 있는데 너무 오래 기다리시는 건 아닌 것 같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쿨러를 제가 조금 손해보고 드리는데 그 전에 잘만 거 제가 썼죠. 불 안 들어오는 거. 그래서 잘만 좋아합니다. 요런 거 요거 잘만 요걸 문제라고 했지 제가 잘만 전체를 문제라고 하진 않았거든요. 잘만 거 그래서 그게 가성비가 좋아서 그거 썼는데 그거보다 요거 조금 더 비싸죠. AG400 AK400을 많이 가지고 있었으면 차라리 괜찮은데 디콜 건가 이거 AK400 AG400 이거 뚜껑이 있고 없고 이거 차이죠. 그래서 요게 조금 더 비싼 쿨러입니다. AK400보다 더 비싼데 요거 또 썸을도 안 바르고 조립한다 그러는데 썸을 발라져 있습니다. 요런 거 썸을 발라져 있는 쿨러들이 기본 쿨러는 다 발라져 있고 잘만 거 중에 일부분 이렇게 발라져 있습니다. 발라져 잘만 게 아니고 뒷쿨 일부는 발라져 있습니다. 주문 안 한 제 잘못이죠. 주문 안 했으니까 제가 손에 조금 보는 것도 맞죠. 손에 조금 보는 게 아니고 좀 많기는 한데 1,000원, 2,000원 장사죠. 저도 고객님한테 제 공임비까지 다 보여드리거든요. 견적서에. 그래가지고 얼마 안 돼요. 받는 게. 물론 인터넷에 싼 거 구하다가 해도 최저가로 놓은 잘 구하기가 힘들거든요. 여기서는 현금가 그런 거는 못 사니까 업장이다 보니까 인터넷 최저가보다는 조금 더 비쌀 수는 있는데 그래도 저렴하게 들으려고 하고 있거든요. 제 공임비도 되게 그래서 저렴하고 그런데 요런 데서 이제 로스가 나버리면 손해가 조금 큰 거죠. 작은 금액이라도 요런 거 대량으로 해서 이분이 쓸지 다른 분이 쓸지는 모르겠어요. 주문이 들어와서 해드리는 거니까 해드리는데 다른 분들은 제가 이렇게 잘 안 해드려요. 왜냐면 중고 부품이나 이런 거 드리면 나중에 뭐가 안 된다 그렇게 하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처음에 안내를 했어도 안 된다 하면 제가 결국은 덤탱이 쓰고 나중에 안 고쳐준다고 불량품 팔았다 막 그렇게 되는 거죠. 처음에 분명히 이거 그래픽카드 사시려면 40만원 넣는데 고급 그래픽카드 안 쓰니까 중고로 쓰시라 그렇게밖에 안 된다. 그리고 그래픽카드를 그 정도만 필요하다 하셨으니까 그래서 요런 거는 해드리는데 개인이 와서 중고로 좀 해달라 하면 제가 안 드리고 중고 그래픽카드를 구해오시라고 해요. 제가 조립은 해드린다고. 제가 구해가지고 그 중국 그래픽카드에 마진부채가 남길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결국 원성은 제가 사기 때문에 제가 그런 작업은 안 내드립니다. 중고로. 그때 했던 거랑 똑같이 하면 되니까 어려운 건 없죠. 그리고 세대니까.
예전에 그래픽카드가 한참 컴퓨터 많이 팔린 게 1060, 1660 이런 게 많이 팔렸던 게 그때 배그가 딱 나왔죠. 그 전에 전부 다 750 이런 거 써던 PC방들이, 750 Ti 이런 거 그래픽카드 써던 PC방들이 배그 때문에 그래픽카드를 다 올렸죠. 1060, 1660 이런 걸로. 그래서 그때 확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요즘 그래픽카드 3D, AI 때문에 성능은 엄청 좋아졌죠. AI 써야 되니까. 옛날에도 하이엔드는 성능이 좋았지만 그래가지고 성능은 좋아졌는데 요즘에 그거 쓸 일이 없죠. 우리 아재들은 75Hz 돼도 빨라가지고, 예전에 CRT 모니터 쓸 때 막 30Hz 가지고도 게임을 잘했으니까. 그리고 LCD 처음 나왔을 때 TN 패널, 지금 TN이랑 달라요. 그때 TN은 정면에서 봐도 약간 거무죽죽했어요, 색감이. 그런 걸로도 잘했기 때문에 고사양 그래픽카드가 없어도, 아재들 중에서도 민감하신 분들은 144Hz 200Hz 막 이런 모니터 쓰고 QHD로 게임하고. 그런데 우리 나이 때는 720p로 게임을 했거든요. 그리고 저화제가지고 1280p인가 그걸로 됐고, 지금은 1920p가 FHD가 1920이죠 맞나? 그래가지고 지금은 그것만 돼도 모니터 기본 FHD죠 이제. 그것만 돼도 구분을 못해요. 그리고 고사양 게임도 안하고 해봤자 스타크래프트가 뭐 사양이 좋다고 프레임이 잘 나오고 제한테 이기는 건 아니죠. 그리고 총싸움도 원래 120Hz 써보니까 좀 더 부드럽기는 하던데, 그래도 뭐 그렇게까지 돈을 더 주고 해가지고 내 실력이 더 좋아진다 그런 것도 잘 모르겠고 그렇더라고요. 저는 이제 저 정도 다 일반화는 아니고 하여튼간 저는 그렇더라고요. 조금 옛날 사람이 되다 보니까. 그래서 그래픽카드도 낮은 거 1060만 써도 충분하더라고요. 제가 하는 것들은 게임을 그렇게 즐겨 매일 하는 것도 아니지만 시간 남을 때 시간 때우려고 잠시 하긴 하지만. 그래가지고 그렇게 그래픽카드도 잘 안 팔리고 불경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옛날에는 진짜 많이 팔렸죠. 그렇게 해가지고 그때는 게임도 대작들도 많이 나왔고, 지금은 죽어 없지만 오버워치, 배그, 그 다음에 뭐 롤이야 그전에 다른 컴퓨터로도 잘 돌아갔고 그런 시기가 있었죠. 자,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프레임이 떨어진다 해도 FPS 총싸움 같은 건 한 20프레임 나와도 그 뚝뚝 끊겨도 뚝뚝 끊기는 시간을 계산을 해가지고 총을 예측 사격이죠. 그렇게 해가지고 해도 잘 이기거든요. 엄청나죠. 대충 쏴도 이깁니다. 안 하는 거죠. 안 합니다. 그래픽이 좋아도 멀미가 나서 안 합니다. 화면이 휙휙 바뀌면. 그래가지고 총싸움을 한번 했다 하면 어마어마한데, 그래픽이 좋아져도 안 하다 보니까 멀미가 나더라고요. 하니까 아무리 좋은 데 가서 해도. 그래서 안 할 뿐입니다. 함이 어마어마합니다. 상상도 못 합니다. 총 날라다닙니다. 여기 근처에 창은이란 도시에 사촌들이 사는데, 창은에 사는 사촌들이죠. 지역 뭐 전국 어디에 사는데, 창은에 사는 사촌들을 만났는데 컴퓨터 노트북이 느리다고 연말 정산 같은 거 할 때 쓸 컴퓨터 하나 얘기하더라고요. 그런 거 뭐 빠를 필요 없죠. 그래서 AMD CPU 업그레이드 하고 남은 거 있죠. 저도 2600에서 5600으로 업그레이드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많으니까 그냥 그런 거 들고 가라고. 사무용 쓰는데 뭐 컴퓨터를 팔겠습니까 우짜겠습니까 사촌들한테. 사촌들은 또 계속 보게 되잖아요. 어차피 보게 될 사람들이니까 뭘 얻어먹으면 되죠. 제가 지인들한테는 고쳐주고 웬만하면 얻어먹는다. 친구들한테도 그렇고요. 그런데 돈을 줘요 친구들이. 제가 좀 먹기도 하고 친구들 술 사주기도 하고 같이 오라고 해가지고 그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웬만하면 지인들한테는 안 남겨요. 왜냐, 그게 남기면 이제 장사가 되잖아요. 그러면 지인들 한번 쓰면 컴퓨터 사무용 10년씩 쓰잖아요. 막 문제 한글에 뭐 안 돼도 물어보고, 엑셀에 뭐 안 돼도 물어보고, 결국 엑셀 함수까지 가르쳐 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해 하거든요. 그래서 굳이 돈 받고 그런 걸 해봤자 제가 일이라 생각하면 스트레스 받잖아요. 그런 거 남는 것도 없고, 그리고 평생 고쳐줘야 됐고 한 10년 쓰니까. 그렇다 보니까 그렇게 해서 지인들은 웬만하면 그냥 안 받고 넘어가거든요. 걔들은 계속 뭘 주니까 아낌없이 주는, 아낌없이 술 사주는 나무들이죠. 아닌가, 나무가 술은 안 주고 술통들이죠. 술통. 그러니까 오크통 아낌없이 주죠 저한테. 그래서 그냥 해주는데 그런 거 다른 걸로 얻어먹고 그냥 퉁치고 두리뭉실하게. 그런데 일반 손님들한테는 그렇게 못하죠. 제가 일반 손님들은 제가 10년 동안 AS 해주는 게 아니잖아요. 2년 동안 AS인데 2년 안에는 고장나면 제가 무조건 고쳐드려요. 부품이 고장나거나 그러면. 그리고 손님이 만약에 뭐 딴 얘기로 조금 가는데 중고로 좀 해달라, 어떤 건 중고로 그래픽카드 좀 구해달라 그런 거, 중고 파시는 분한테는 괜찮은데 저는 중고 안 하니까 그런 거 안 해드리거든요. 그런 거 해줘놓으면 나중에 중고로 분명히 구해달라 해놓고 저한테 왜 고장난 거 줬냐,
그러시는 사람들 있거든요. 그러시는 분들. 그리고 남는 버리는 부품들. 예전에도 계속 한 명이 그러는 거예요. 자기 그래픽카드가 없으니까 버리는 그래픽카드 하나만 달라고. 제가 진짜 오래된 거 하나 줬다. 그러면 뭐 성능도 안 좋은 거 줬다. 게임도 안 되는 거 줬다. 줬는데 바로 고장났다. 그러거든요. 그러는 사람들이 있어요. 다 그러는 게 아니라도. 분명히 한 개 달라 해서 줬을 뿐인데 그리고 자기 연습 좀 해보게. 뭐 컴퓨터 조립하고 싶은데. 그래서 남는 거 고장난 부품 있으면 좀 달라고 해요. 그런데 고장난 게 켜면 작동이 되죠. 고장난 게 잘 없죠. 오래돼도. 그러면 그게 연습용이 아니고 집에 가서 사무용으로 쓰거나 게임을 해요. 그걸로. 그러다가 고장이 나면 들고 와서 이거 왜 안 되냐고 그래요. 제가 그걸 그래서 다 상담을 해주고 그러면 그건 아니죠. 돈 받고 수리를 하는 수리 업체인데 제가 공짜로는 안 해준 것까지 저한테 고쳐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가 남아있어도 공짜로 드리고 손님한테 바꿔드리고 그리고 중고 부품을 저한테 구해달라 컴퓨터 맞출 테니까 그래픽카드 같은 거 비싸니까 중고로 구해달라 그러시는 손님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래픽카드 구해오라고 해요 저는. 그래서 조립은 해드리겠다고. 그거 저한테 샀으면 그래픽카드 분명히 중고로 해가지고 AS 안 된다고 했는데 그래픽카드는 다른 부품인데도 근데 그래픽카드 나중에 돼서 여기서 다 샀다고 여기서 왜 안 해주냐고 그러는 사람들이 있어요. 세상에 착하고 좋은 분들이 대부분이지만 간혹가다 그렇게 이상한 사람들 있거든요. 그래서 무료나눔 이런 거 안 합니다. 저는 해주면 괜히 좀 곤란한 송사에 휘말리게 되죠. 좀 웃긴 사람들이 꼭 있어요. 좀 고쳐달라고 부탁부탁해서 제가 하루 비우고 저 김해 시내에 가가지고 삼성서비스센터 아침에 줄 서야 되잖아요. 그래서 두세 시간 줄 서고 그렇게 해줬더니 AS 비용 다 자기가 준다고 해가지고 처음에는 반갈 때 그것까지 해줬더니 나이도 좀 많으시고 해가지고 아예 모르신다고 해가지고 해줬더니 결국은 노트북 찾으러 와가지고는 돈 못 준다면서 AS 비용이 뭐 다 못 준다면서 제가 삼성 가서 그 기다린 돈도 안 받고 그냥 기름값 정도 그것만 달라고 했거든요. 그분이 불쌍하셔가지고 선심으로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그분은 기름값이고 뭐고 그 전에 수리비고 하나도 못 준다고 저보고 고장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고를 대신 AS 해주거나 노트북 같은 거 있죠. 수리 외에 그러니까 그런 거 하는 거는 당연히 다른 데서도 안 해주고 저도 안 해줍니다. 그런 거는. 그래서 무료로 달라. 안 쓰는 거 있으면 하나 달라. 그래서 좋은 일은 진짜 아무나 하는 게 아닌 것 같더라고요. 진짜 그 좋은 일 하는 사람들 보면 이런 억울한 경우도 많이 당할 건데 저는 그렇게 착한 사람도 아닌데 이렇게 억울한 거 당하니까 아 그다음부터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무료 나눔도 없고 남는 부품 이런 것도 중고 부품 절대 안 드립니다. 폐기했으면 했지. 근데 친구나 사촌 같은 경우는 좀 얘기가 달라지죠. 아까 전에 얘기했다시피 어차피 새 컴퓨터를 사줘도 제가 아는 지인이니까 10년 동안 해줘야 될 테니까 뭐 사촌이 소개시켜준 사람 그런 사람한테도 저는 다 받고 합니다. 무료는 안 해주고 사촌 친구 그런 가까운 지인들한테만 하는데 그럴 수밖에 없죠. 이 컴퓨터는 이 사람하고 제하고 인연도 없고 저한테 AS도 안 들어오기로 하고 제가 초기에 다 검사 제가 보내니까 제 친구가 AS 같은 거 바라지 말라고 얘기를 했답니다. 멀기도 멀고 쓰시는 분이 그래가지고 멀리 살기도 하고 멀리 살면 AS 하러 못 오겠죠. 기름값이 더 들겠죠. 진짜 문제 있으면 제가 고쳐드리는데 초기 불량 같은 거 그렇게 하고 친구가 알아서 해줬어요. 언제 맞춰주는지 닭달도 하지 마라 하고 편한 시간에 맞춰주기만 하라면서 이렇게 중고 부품을 해가지고 싸게 해주고 뭐 다 챙겨주니까 알아서 견적도 알아서 내주고 그런 게 해주니까 아예 얘기도 하지 마라 그런 식으로 제 친구가 전화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컴은 뭐 맞춰줄 수 있죠. 제가 다른 거는 AS 해달라고 하면 당연히 해주죠. 한두 개 고장나면 고쳐줘야죠. 일단 처음 샀을 때는 아까 얘기했다시피 이거를 2, 3년 지나가지고 그렇고 또 중고는 제가 한 것도 아닌데 너한테 샀는데 왜 안 해주냐 처음에는 2년이라면서 왜 안 해줬냐 그래픽카드는 분명히 아니라고 했는데 중고로 사셨기 때문에 그런 경우 있어서 안 해드리는데 요거는 경우가 좀 다르죠. 상황이 좀 다르고 그래서 이렇게 맞춰드립니다. 그리고 세대 추가 주문한 것도 몰라요. 그분이 쓰실 건지 다른 분이 쓰실 건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1차 제 지인이죠. 그분이 아니고 그 녀석이 그렇게 하기로 했으니까 저한테 뭐 딴 거는 얘기 안 하겠죠. 그래서 제가 해드리는 겁니다. 이런 거. 딴 거 이거 그래픽카드 포함해서 뭐 AS가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 안 한다고 해버리는데 돈이 아무리 많이 돼도 안 합니다. 그러면. 그런데 요건 어느 정도 합의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요렇게 해드리는 겁니다. 뭐 얘기가 길었네요. 제 총싸움 실력부터 해가지고 제가 왜 부품 무료 나눔 그 다음 중고 부품을 안 판매하는지 그런 거부터 해가지고 얘기가 많았습니다. 어쨌든 요렇게 지금 들은 거 3대만 더 하면 되죠. 3대 들어왔으니까 2대만 더 하면 되죠. 예, 요거 뭐 2대는 다 편집하면 되죠. 똑같은 거니까. 자, 일 때문에 한꺼번에 못했네요. 다른 거 한다고.
이것도 일이긴 하는데 마지막 겁니다. 요거하고 프로그램만 이제 설치하면 끝. 보드가 바뀌고 하면 그때그때 좀 생각을 해야 되는데 요건 계속 하던 거 그대로니까 속도도 빠르고 연속으로 그때 20대였나 30대였나 그거 조립하고 나서 연속으로 하니까 줄 정리도 하던 그대로만 하면 되고 앞에 조립도 그대로만 하면 되고 이번에 뭐 달라진 거라고 하면 쿨러를 제가 안 시켜가지고 달라진 거 그거밖에 없죠. 그래서 쿨러 장착할 때 쿨러가 또 저도 케이스 이걸로 하나 바꿀까 봐요. 케이스가 빵 뚫려가지고 아주 뭔가 시원시원하네요. 정비하기도 좋고 물론 저는 깡통 케이스 쓰고 있지만 하워 상단에 꽃님꺼는 요런거 쓰면 안된다 이거는 발열을 못시킨다 그렇게 하지만 제꺼는 중고 부품 모아서 만든건 아닌데 새거를 사는건데도 좀 저렴이들만 제가 쓰는 거니까 뭐 돈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저도 넉넉하면 i9에 라이젠 9 이런 거 써가지고 코딩 빨리 돌리고 싶은데 솔직히 그렇게까지 인코딩 하는데 오래 걸릴 만한 영상을 만드는 것도 아니고 퀄리티가 좋지도 않고 그래서 적당한 거 쓰는데 부품이 다 싸구리죠. 필수 부품 빼고 필수 부품 CPU 램 이런 거는 안정되고 좋은 거 쓰는데 싸게 할 수가 없죠. 그래서 그냥 그런 거 쓰는데 그 외에 케이스는 솔직히 그렇잖아요. 컴퓨터를 넣어놓는 상자지 케이스에 따라 열시키고 그런 것도 있는데 하루 종일 게임하는 것도 아니고 인코딩 할 때만 잠시 100% CPU 로드 되거든요. 그 외에는 CPU가 나만 놀죠. 그래서 열도 그렇게 안 받고 그렇다 보니까 케이스도 싼 거 쓰고 뭐 원래 업자들은 다 그렇게 씁니다. 나만 그렇게 쓰나? 예전부터 제 영상 꾸준히 봐주신 분들은 아실 건데 케이스 깡통이죠. 그런데 요 케이스가 얼마 안 하고 그리고 상품선도 괜찮은 것 같고 좀 얇긴 한데 저렴한 거라 케이스가 계속 하다가 보니까 마음에 드네요. 이 케이스가 제가 파는 케이스는 아닌데 제 매장에는 이거 안 팔아요. 한 채 주문 들어오면 그런 용도에 맞게 빵 뚫려가지고 LED도 안 들어와도 되고 그러니까 작업용이니까 이 케이스를 해주는 거지. 이제 조립을 3대 다 했습니다. 이제부터가 진짜죠. 이제부터가 켜지냐 안 켜지냐. 저는 일단 전원은 잘 켜졌고요. 예전에 안 켜졌었죠. 그냥 먼저 올라갔겠죠. 안 켜졌었죠. 그때 파워 불량인가 CPU 불량인가 다 뚫었었는데 USB 쇼트가 한 개 있었었고 두 대가 안 켜졌었는데 20대 중에 하나는 CPU 장착 불량. 제가 좀 장착을 불량하게 했더라고요. 그거 두 대 해결하고 불량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피지값이 작게 나와가지고 이거는 파워 불량이구나 했는데 에너지 옵티머스 이번 시리즈 나오면서 파워가 다 그렇더라고요. 일단 LED가 안 들어오네요. 여기 저는 온 LED하고 하드 LED하고 이런 거 보니까 저번에 케이스 쇼트 케이스에 USB 쇼트가 나가지고 이렇게 되더라고요. 이번에도 혹시나 그런 증상일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런 거 좀 다 통합 좀 시켜가지고 빡 한 개로 빡 하면 좋을 건데 이게 언제적 규격인지 모르겠어요. 플랫폼이 예전에 메인보드에는 이게 좀 들쭉날쭉했는데 요즘엔 거의 다 딱 정해져 있거든요. 여기 순서가 요즘 메인보드는 거의 다 똑같죠. 전원 스위치 점프, LED 점프 그런 거 케이스에 규격하면 안 좋은 게 있으니까 안 하겠죠 뭐. 화면은 들어왔죠. 이제 USB 쇼트 맞았네요. 빼니까 들어오죠. 자 이제 들어옵니다. 여기 불이 안 들어왔었는데 이제 들어오네요. 그때 드라이버 하고를 내가 깔았었나? 드라이버 다 깔아놨네요. 그때 AMD 드라이버까지. 그 전에 20대 간 거는 잘 쓰고 있다고 연락이 왔더라고요. 통해가지고 그래서 만족하면 쏜다면서. 다행히 그래픽카드도 20대 중에 고장난 건 없다고 하더라고요. 혹시나 그래픽카드 그 중에 제가 조립할 때는 괜찮은데 게임을 다 안 돌려봤잖아요. 그래서 게임 돌릴 때 혹시나 툭 가버리지 않을까 걱정을 조금 했는데 다행히 아직까지는 문제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아직까지 문제 없으면 된 거죠. 그 뒤에는 문제 주고도 이상한 그래픽카드는 아니니까. 채굴 때문에 그래픽카드 가격이 엄청 올랐지만 또 채굴 덕분에 채굴 망하고 나온 그래픽카드 싸게 쓰잖아요. 덕분에 언제 죽을지 몰라도 한 5-6만원에 5만원에서 한 10만원 사이에 1060이나 RS570, 480 이런거 이런거 쓸수 있으면 엄청 좋은거죠. 자 제가 스펙을 설명했었나? 5600에 그전하고 똑같죠. 5600에 AMD 라이젠 5600 로드는 A3이고 제일 저렴한 거 에이서스 거요. 지금 제일 저렴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SSD는 레안테크 500기가 제 컴퓨터에 달려져 있는 거죠. 파워는 에너지 옵티머스 XL2 600W짜리 500W만 써도 되긴 하는데 그때 뭐 작업장애는 그랬죠. 그래서 장시간 돌릴 것 같아서 좀 안정적으로 나중에 오래 썼을 때 파워 전압이 떨어지더라도
하여튼 전류량이 떨어지더라도 전압이 떨어지면 뭐 전류량도 떨어지겠죠. 떨어지더라도 문제가 없게. 그래픽카드는 RX 570 8기가짜리. 예전에 20대 갈 때는 광학유리를 떼고 갔어요. 많으니까 깨질 것 같아서. 그런데 지금은 세대니까 요거는 케이스 넣어가지고 스티로폼 꽂아가지고 차에 싣고 가면 되겠죠. 문제 없겠죠. 그래가지고 광학유리 꽂아가지고 일반 고객님한테 나가는 것처럼 완제품으로 이렇게 나가겠습니다. 세대 다 작업하다가 문제 생기면 카메라 또 켤 것 같은데 문제 없겠죠. 이렇게 하면 세대 추가 주문, 그 사람이 추가한 건지 안 그러면 또 그 사람의 또 다른 사람이 쓸 건지 몰라도 그래픽카드만 중고로 해서 가성비 컴퓨터 세대 맞춰 나갑니다. 가성비가 아니고 저렴이 컴퓨터 맞춰 나갑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오케이, 오늘은 여기까지.